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쇼 채널 김 기자입니다. 방탄의 슈가가 인도에서 역주행을 했다는 국내 언론들의 보도가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일부 언론들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JTBC가 특정 보도한 슈가의 만취 질주 영상이 가짜 영상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런데 슈가의 만취질주 영상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 영상을 그대로 보도한 국내 언론들이 자신들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번에는 진짜 영상에서 슈가가 도로가 아닌 인도를 역주행하였다는 어이없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가 완전히 조작된 가짜 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모든 네티즌들이 일부 언론들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방탄과 슈가가 이동한 도로는 인도가 아닌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나 자전거 도로는 중앙선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역주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도로라고 합니다. 이따라 국내 언론들이 자신들이 가짜 영상 보도를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슈가가 인도를 역주행하였다고 보도하는 것은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한다.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작된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일부 언론들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 채널 김기자였습니다.